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과 조사 대상에서 빠진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조만간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공항 개발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말했는데 충청 홀대에 대한 부담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충남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지만 이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공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군 비행장의 터미널만 짓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도 작고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광주나 대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군 비행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터미널을 짓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과연 경제성이 얼마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부분도 있다. 국토부와 충남도는 협력 회의를 열어 서산공항을 예타 조사 없이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32억 원이던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용역비는 국토부가 부담합니다. 올해 안에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설계에 착수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재기획 용역을 통해서 서산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실무선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이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8년 목표대로 개항하면 충남 서부와 중남부권 155만 명이 제주 등 국내선을 이용하게 되고 국제선까지 확대될 경우 서해안권 글로벌 관광도 기대됩니다. 원희룡 장관은 1차 예타 대상에 빠졌던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도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 뭐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그건 추진한다는 게 확고하고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최종 노선과 사업의 내실화 작업이 끝나면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작업과 청주 시내 구간이 문화재 발굴 등 돌발 변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